인천의 한 벨리댄스 학원. 음악에 맞춰 온몸을 흔들흔들 참 열심히도 추시는데 이분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 혹시 저분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기요! 네. 이분이요? 드디어 찾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김부숙 주부입니다. 벨리댄스를 배운 지 1년 정도 되었다는 부숙 씨. 진지한 눈빛부터 동작까지 정말 멋진데요. 근데 겨울에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춰도 괜찮으세요? 벨리댄스를 추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땀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도 개운해지고 가뿐해져서 환절기 때 감기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운동은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게 되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5배 이상 오를 수 있고요.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달린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이은 부숙 씨의 또 다른 면역력 관리 비법은 바로 매일 건강에 좋은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는 것인데요. 겨울철에 이제 야채나 이런 이제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면은 감기 예방에도 되게 좋고요. 면역력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오늘 특별히 준비한 요리는 비타민C가 많은 각종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로 만든 닭가슴살 채소볶음인데요. 그리고 이 채소볶음과 함께 먹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채소나 제철 과일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요즘은 표고버섯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데는 표고버섯이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표고버섯에는 세균 및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꼭꼭 씹어 먹어. 정호야, 꼭꼭 씹어 먹어. 음식을 이렇게 여러 번 씹어서 먹으면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씹어서 먹고 있어요. 면역력 관리를 위해 음식을 여러 번 씹어 먹는다는 부숙 씨네 가족.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과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음식을 씹었을 때 T 헬퍼 17이라는 세포들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 속에 있는 독소들을 우리가 씹는 작용을 통해서 그 감소시킬 수가 있고 나쁜 균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가 잘 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의 소화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자주 씹고 오랫동안 씹는 거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무언가 또 준비하는 부숙 씨. 웬 생강인가요? 평소에도 생강차를 많이 끓여서 먹는데요. 생강이 따뜻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차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특별히 생강은 어디에 좋을까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울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는 살균 작용이 있고 그래서 생강은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얘들아, 생강차 마시자. 추운 겨울과 딱 어울리는 생강차.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 저도 자주 먹어야겠네요. 면역력 떨어질 걱정 없이 우리 가족 건강 잘 지킬 거예요.